경사스러운 조선의 구월. 여러분, 9월이 왔습니다. 9월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뜻깊은 달입니다. 9월에 조선인민은 자기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맞이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1948년 9월 9일,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셨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창건은 조선인민의 운명 개척에서 사변으로 되는 민족 사적 경사였습니다. 조선인민은 지난 세기 초엽부터 40여 년 동안 일제 식민지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순환당한 민족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식민지 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하여 항일전에 나서셨습니다. 항일의 불길 속에서 진정한 인민의 주권 건설을 위한 인민정권 건설 노선을 제시하신 주석께서는 1930년대 초에 인민총령 정부를 창설하심으로써 그 시기에 벌써 정권 건설에 풍부한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대에서 1945년 나라가 해방된 후 지체 없이 건국위업에 착수하시어 그를 빛나게 실현하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으로 조선인민은 자주독립국가의 일원으로 존엄을 떨치게 되었으며 조선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새 기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62여 년의 역사를 아로새기며 승리의 길을 걸어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늘 위대한 김정일 동지에 의해서 강성 번영의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은 선군의 위력으로 존엄을 떨치며 날의 날마다 격동적인 사변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구 위성이 우주를 향해 기세차게 날아오르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례 없는 생산적 역량과 현대화의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고 있으며 인민의 기쁨으로 되는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천만가지 행복을 꽃피워주게 될 가슴 벅찬 희한한 현실이 가까운 앞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악랄한 지지와 봉쇄 책동을 물리치고 강성대국의 용마루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의 현실입니다. 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행복의 요람이며 삶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어머니 조국으로 따르며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인민의 명절로 뜻깊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 창건하시고 경려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선군으로 빛내어 나가시는 존엄 높은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힘차게 투쟁하며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